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5일 저녁 7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통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 시스템이 지난 4년 동안 트럼프의 발언을 검증한 결과, 4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매일 21건씩 총 3573건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21건입니다. 그리고 합쳐서 3573건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1460일 동안 하루 평균 21건의 거짓말. 대통령이 한 겁니다. 선거 유세를 통해서 또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쏟아내니까 그 정직하던 미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망가져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 약 30%가 있지도 않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믿고 있고, 공화당원의 약 60, 70%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한국에서는 공병호, 신인균 등등의 음모론자들이 이 거짓말 대왕의 제자들이 되어 가지고 거짓말을 직수입해 가지고 뿌리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 터무니없는 왜곡, 극심한 과장 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하루 최다 거짓말은 언제 했느냐? 바로 지난해 투표 하루 전날, 11월 20일에 선거 유세 중에 한 거짓말은 모두 50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은 해마다 거짓말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취임 날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취임 당일 한 10건 했어요. 그때 모인 군중이 최대 규모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비가 오다가 내가 연설을 하니까 비가 중단되었다. 뭐 등등의 거짓말. 근데 그래도 임기 첫 해에는 매일 6건의 거짓말을 했답니다. 2000년도에 가면 이게 매일 16건으로 늘어납니다. 3000년도에는 22건. 작년 4차 연도에는 39건. 반 이상이 트위터나 선거 유세를 통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었습니다. 타임 표지에 내가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이루었다. 최대 폭의 감세를 했다.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코로나는 기적처럼 끝난다. 북핵 문제 해결되었다. 이런 거짓말이 계속되니까 이 워싱턴 포스트는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팩트 체크팀을 상시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할수록 거짓말을 더 많이 쏟아내었습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위기로 몰리자 넉달 동안 천건의 거짓말을 쏟아부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번지자 2,500건의 거짓말로 그 실정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코로나 이거 별것 아니다. 마스크 안 써도 된다. 그리고 곧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 40만 명 이상이 죽는 참사를 빚었습니다. 거짓말에서 출발한 겁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그 넓은 국토에서 다닥다닥, 우리처럼 다닥다닥 붙어서 살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삽니다. 그리고 우리 명동이나 뭐 대란로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만 명이 죽고 하루에 요사이는 4천 명씩 죽습니다. 하루 4천 명이면은 9.11 테러로 죽은 사람이 그날 약 3천 명에서 몇명 빠졌습니다. 9.11 테러가 매일 일어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트럼프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비극입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벌린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달까지도 트럼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썼더라면 사망자는 반 이상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한 이야기가 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학에 입각해서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과학에 입각을 하지 않으면은 거짓된 정보에 입각하면은 바로 미국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한국에는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탈원전을 하면서 수십조, 수백조의 국가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가 거짓말을 하면은 그 피해는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거짓말을 안 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지난 10월 6일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10월 6일, 그때 트럼프가 마스크 쓰지 않다가 결국 본인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걸렸죠. 치료를 받고 있던 6일 동안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월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거짓말을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10월에 총 4천 건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월에 하루 100건 이상씩 4천 건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50건의 거짓말을 했네요. 이 선거 전에 거짓말의 상당수는 뭐냐? 사전투표 부정이 있을 것이다. 우편투표 부정이 있을 것이다. 미리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졌을 때 대비한 거죠. 그러다가 11월 3일 투표 이후에는 11월 2일 날은 500건의 거짓말을 했고 11월 3일 투표 이후에 이제 개표에서 불리해지니까 부정선거 관련 거짓말을 주로 해가지고 총 800건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800건의. 이러니까 공화당원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 부정선거다. 또 이때부터는 이 거짓말 대왕의 부하들이 나서서 또 거짓말을 쏟아놓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 시드니 파웰이라는 그 여자 변호사 등등이 거짓말을 막 쏟아놓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추종 세력들이 운영하는 SNS, 뭐 유튜브, 무슨 방송 이것들이 총동원해가지고 거짓말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페이크 뉴스, 쓰레기 정보를 한국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공병호 신인균을 필두로 하는 음모론자들이 한국에서 또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한국에서 아직도 트럼프가 불쌍하게 부정선거로 졌다. 바이든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적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거짓말을 한 게 지난 1월 6일 백악관 앞 광장에서 추종자를 모아놓고 선동연설을 하죠. 70분간 선동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 중에 107건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이 거짓말을 믿고 의사당을 공격하러 나아갔습니다. 이때 또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는 백악관으로 돌아와가지고 텔레비전 켜놓고 부하들이 의사당 안으로 난입을 하고 사회보단 펜스 부통령이 피신하고 하는 상황을 아주 즐기면서 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게 결국 두 번째 탄핵 사유가 되고 내란 선동의 죄를 이제 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이 죽었잖아요.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거짓말은 그 대가를 치르는데 엄청난 대가입니다. 특히 권력자의 거짓말은 수많은 사람의 죽음으로 결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짓말 중에 상당수는 오바마 대통령 탓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오바마 때 준비를 잘못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결국 트럼프는 거대한 악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란 악의 유산입니다. 양과 질에서 너무나 큽니다. 이 쏟아놓은 거짓말이
아직도 이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트위터에서 뒤늦게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를 했는데 빨리 했어야죠, 사실은. 빨리 했어야죠. 이제 트위터 계정이 막혀버리니까 지금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손발 잘리고 발톱 빠지고 수족 다 잘린 상태에서 고독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하는 수단이 사라지면 망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말이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호흡했던 미국 사람들의 30%가 지금도 속고 있다. 이거는 굉장한 비극입니다. 비극. 미국도 미국 같은 건전한 나라, 정직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미국 사람들도 대통령의 거짓말은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짓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쏟아내는 이 거짓말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정신, 분별력. 분별력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위 분별력, 피아 식별 능력, 그리고 선악 구분 능력인데 이게 마비되어 가지고 아직도 문재인 잘한다가 30%, 40%대를 유지를 한다. 자, 이제 한국의 음모론자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요사이는 다음 선거 때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민주당을 돕는 행위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통계를 딱 가지고 가서 한번 설득을 좀해 보십시오. 이 거짓말이 있을, 이런 공적인 공간에서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죠? 피곤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피곤하더라도 거짓말 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음모론자들이나 이 좌익들은 거짓말을 악착같이 합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의 음모론자도 다른 9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든 말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는 용감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거짓말을 호되게 꾸짖어줘야 이 거짓말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음모론은 최악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려면 백신이 있어야 됩니다. 백신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죠. 감사합니다.